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아, 여전히 뭐 이쪽 제주도는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뭐한 35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내일쯤 비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번에도 온다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제주 경마장은 주로가 바짝 말라 있을 겁니다. 내일 혹시나 뭐 비가 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주로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평소보다. 아주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건조주로일 것 같은데, 내일 아무튼 현장에서 주로 체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기본 상식이지만 주로가 무거우면 앞에 가는 놈들이 좀 퍼덕대고 퍼질 경우가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뭐다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는 무거운 주로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예 금주 8월 둘째 주인데요. 8월 첫 주에 뭐몇개 마치긴 하고 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둘째 주 경마는 특히나 또 조철이 나름 잘 맞히잖아요. 어떻게 맞히는지는 몰라도, 그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마번이 조철의 마번 속에 들어가 있고, 또그 안아짜리가 배당을 내고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자, 금주도 조철 또 눈깔에 걸린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좀 선전을 해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3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총 14개 경주인데, 6개 경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 10, 12, 1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5경주, 8경주, 후반부에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좀 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고, 아직도 가끔 가다가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단골 고객분들은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시간이 뭐 넉넉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찾아갖고 다 넣어드리는데, 시간이 바쁠 때는 이름을 안 넣어주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름 석자 찍는데 이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우리 문자 신청하시는 고객님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저녁도 괜찮고 밤도 괜찮고 뭐 새벽에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제발 일찍만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2년 8월 12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로 열리는 금요 경마 3경주 레이팅 2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인데, 긴말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철이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열심히 떠들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시간 끌지 않고 뭐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리든지 말든지 조철이 좀 노리는 놈이 한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장까지 또 끌고 가면서 첫 경주는 적중 우선보다 배당 우선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죠. 자식아,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지. 무슨 배당이냐. 아, 그러면 빨갱이 경주만 골라서 승부를 하죠. 근데 빨갱이 경주도 그렇게 잘안 맞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경주는 적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중을 했을 때, 배당의 메리트, 그 다음에, 무작정 배당만 노리는 게 아니다. 그 편성에 맞는, 숨어 있는 안 팔리는 복병, 하나짜리가 조철이 눈에 딱 걸리면, 그게 이제 승부경주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요. 혼전 중에 믿을 놈이 한 놈이 있다.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3경주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 현장까지 꼭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5경주 8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를 예고를 드렸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요거 금요 5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5경주는 압축을 해서, 대가리 하나 놓고 압축을 해서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짭짤한 배당에 한방 때려놓고 또그 와중에 어쩌면 대끼리까지 팔릴지도 모르는 한놈 완전히 날리고 승부 보는 경주입니다. 7번마 웅진기상이죠. 7번마 웅진기상 대가리는 자, 이 직전 경주에 뭐 물론 아쉬운 삼착이었는데 웅진기상이죠. 우리가 얼룩보배 놓고 금룡포 제가 금룡포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8번으로 한방 때렸던 것 같은데, 금룡포가 날라오면서 한방 맞거니 깨졌던 것 같아요. 대본에 박성광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틀어 잡았습니다. 뭐 부담 중량도 500g 늘었는데, 뭐 직전 대비 거의 비슷한 부담 중량이고, 자, 이 웅진기상을 놓고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 방, 때려 먹어야 되는데요.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린 놈이 오경주죠. 한 놈이 있습니다. 뭐 박성광이는 그냥 대가리 왔다 직전 경기에 좀 아쉬웠으니까 이번 경주 동거리 뭐 박성광이가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여러 대의 마필이 팔려요. 1번 히든 카드부터 2번 예스원 뭐 선행 가서 꽂을 수 있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세계의 전설 추입 올라올 수 있죠. 금란지교하고 마찬가지로 금란지교는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차 직전 경기에는 제가 조금 말머리를 수상하게 봤던 그런 놈입니다. 9번마 금난지교.
거기에 10번마 사라공주의 외곽 무빙 뭐이 정도고요. 안쪽에 뭐이 4번 실력행사 이게 강군에서 이제 내려오는 마필인데 요거는 현장에서 좀 한번 체크해 보는데 전력상 딸린다고 봅니다. 일단 구멍 줄일 예정이고 청구사 역시도 팔리든지 말든지 이거는 뭐 꺾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이 7번마 웅진기상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마 웅진기상 대가리 믿고 불안한 인기마 한 놈, 그 놈을 꺾고 가면은 이게 승부가 되는 겁니다.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때리고 받치기. 큰 배당은 아니지만 3경주 달러 박스가 걸렸으면 요 메인 승부에 승부 한번더 들어가야죠. 딱 이긴 돈한반 정도 엎어가지고 메인 승부에 한번 때려 받겠습니다. 자, 5경주는 메인 승부로 이제 찍어먹기 경주. 요거 걸렸어요. 안간하면 조철한테 따이죠. 지가 선행받고 나가다가 조철한테 따이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8경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이하입니다. 자, 요번은 두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 5경주에 이어서 자, 7경주도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2번마 기존보배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놈을 믿고 다시 한번 선행으로 한방 쏜다. 박성광이가 뭐 홍건이가 김홍건이가 타고도 두번 모두 대가리 친 놈인데 이번 경주는 이런 건 원래 홍건이가 그냥 타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갖고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박성광이를 불러 태웠어요. 그 얘가 안쪽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3번마 명작품이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박성광이가 안쪽 게이트를 내주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직전 경주에는 선행 전개도 아니고 선입으로 쫓아가면서도 우승을 했어요, 홍건이가. 뭐, 박성광이가 그래서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레이팅도 37인데, 3착 승부하지 말고 그냥 대가리 치고 가야죠. 2번마, 기존 보배는 그냥 왔다. 900m 경주거리도 내렸고요. 자, 2번마 기존 보배를 놓고, 아마, 이 3번마 명작품이 앞선 따당으로 최저 배당이 갈것 같아요. 지존 보배가 만약에 보내주고 나서 따라간다, 몰고 간다. 그런 그림이면 앞선에서 두 마리가 따당 들어오는 그림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요번 경주에 한 놈, 조철한테 또딱 걸린 놈이 하나 있어요. 직전 경주에 어설픈 말몰이로 좋게 얘기하면, 근데 제대로 얘기하면 장난질을 친 놈, 그놈에다 한방 때립니다. 이번 지존 보배를 빼고는 레이팅 40점 중에서도 약한 편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경주 조철한테 한방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 다 해놨는데 한 놈이 딱 조철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만 기존 보배를 놓고 요거 조철을 한번 믿고 메인승부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금홍수도 또 별로 많지도 않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두번 모두 찍어먹기 승부로 제가 지금 예고를 드렸습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여러분들은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돈만. 결론은 2번, 3번, 2번, 3번 이 대끼리맞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다 승부하려면 이런 거는 메인 승부로 불러들이질 못합니다. 단통 승부 아니면. 요 명작품을 기존 보배는 몰라도 명작품 정도는 직선에서 충분히 따고 올라올 따라오다가 한 발을 한놈딱 걸린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릴 테니까 8경주 두 번째 승부죠. 예측권 20장 기대하십시오. 요번 거 8경주 아마 조철도 메인 한 방으로 날리면 한 10분 전부터 또 우수수 배당이 분명히 떨어질 건데 떨어져도 먹는 게 장땡이죠. 그죠? 중요한 거는 3번만 명작품의 승부를 보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중배당 예측권 20장 한번 날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주인데요. 네 번째 경주. 자, 요번 경주도 뭐 인기마들 엇비슷한 마필들이 이놈 저놈 팔립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팔리는 놈들이 3번 신해운총이 아마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최근 뭐 2연속 입상에 곽서기에서 박성광이까지 바꿔놓고 아마 얘가 많이 팔릴 것 같고 4번마 신촌바람도 최근 순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부담중량이 조금 높은데 레이팅이 제일 높으니까 뭐할수 없죠. 자, 이번 경주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사고 칠수 있는 마필이고 제5번마 최강 진출도 승군전이죠, 승군전. 한라마 1등급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무려 12kg를 빼줬습니다. 2착 승군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다운의 여신을 거의 딸 뻔했어요. 조금만 타임이 빨랐으면. 하지만 이성민 기수고 승군전인 관계로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5번마 최강 진출도 다이다이 능력으로 본다. 다이다이 능력은 뭐 뭔지 다 아시죠? 대부분 당구들 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6번마 쾌람 시대가 또 상태가 좋습니다. 이성민이가 최근 네번 뛰는 동안 세 번을 입상을 시켰어요.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 삼착 한 번. 그죠? 컨디션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와 있다. 다만, 부담 중량이 너무 높은 게 흠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에서 잘 체중과 상태를 좀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7번마 송악창가도 꽤 팔릴 겁니다. 뭐 곽석이, 성광이, 현준이 꾸준하게 3착, 4착, 3착, 4착 하고 있죠. 한 칼은 없지만 조금만 인기마들 허점만 보이면 이런 애들이 득돌같이 날라 들어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마 동서제왕이죠. 동서제왕. 자, 6월 17일 날 또 요 전경주인데 여기 지금 지나갔는데 인기 7위, 인기 7위 백판으로 백판성으로 팔릴 때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때렸죠. 바닥바닥바닥 바닥 디든 놈을 멋지게 쌍승식 머리 72점 몇 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인기마로 나와갖고 팔린 겁니다. 맨날 안 팔리다가 거기다 직직정 경주에 다시 한번 선행을 쏘고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정 경주는 인기 3위 팔리고 바닥으로 물려갔어요. 비록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따라가는 능력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10번마 동서제왕입니다. 외곽에서 문대고 가라 없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뭐 만만한 선행마가 1번마 마법사나 뭐가 있을까요? 9번마 리듬파워, 요 정도가 선행 경합인데 천현준이가 맘만 먹으면 이거 갈고 넘어갑니다. 동서제왕. 그래서 승군전 올라온 애들,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애들의 패기냐 아니면 기존 마필들의 수성이냐, 요 싸움인데, 자, 요 중에 가장 전개가 유리해진 한 놈을 조철이 달러박스로 딱 짱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경주에 뭐 대끼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엇비슷한 전력 속에서 그러면 뭐가 유리합니까? 부담 중량이건 전개가 잘 풀려야 되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이번 경주는 한눈에 딱 전개가 유리해진 놈이, 아, 요 놈이 짭짤하구나 결론이 난 마필,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시원하게 한번 중배당 쪽으로 한번 때려 볼 테니까요. 자, 10경주 달러박스 노리는 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좀 목소리를 작게 하니까 뭔가 예상이 좀 주새끼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다시피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일부러 적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번 경주도 제주마 4등급 1000m고요.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12경주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더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요번 경주에 무난하게 배팅을 하려면 앞에 가는 표선황후가, 뭐 이거 대가리가 되게, 이런 게 대가리 팔리는 거 뭐 불보듯 뻔하죠. 아마 얘가 대가리가 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아직까지는 주로가 좀 무거울 것 같다.
그러면 앞에 가는 놈들이 안쪽에다 붙었어요. 표선왕후 있죠. 박성광이 같은 웅진대성 있죠. 오범마 달해전사 있죠. 이게 빨라요. 이 웅진대성 같은 거는 우리 한방 막건 멋지게 지켜줬죠. 웅진대성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우리는 표선왕후의 세기 등급 10배짜리 멋지게 한방 갖다 조짐. 쌍승식은 더 많이 났었죠. 이번 경주 다행히 안쪽으로 받았어요. 부담 중량은 좀 늘었지만 다른 놈들도 다들 늘었습니다. 자, 3번마 표선왕후가 한자리 차지하는 그림하고, 자, 우리가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표선왕후 아니면 딴놈 하나 놓고 때린다고 말씀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수요 프레시 안 보신 분들은 얼른 돌려갖고 수요 프레시 라이브 보시고요. 우리 프레시 라이브를 이미 다 보신 회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2번을 놓고 가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표선왕후가 많이 팔린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혹시나 표선왕후도 배당판이 붕 떴다, 대가리로 안 팔리고 이놈저놈 막 니꾸사꾸로 배당판이 떴다, 그러면 더 좋죠. 우리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멋진 메인 승부를 마지막 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수요 프레시에서 많은 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한거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12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14경주.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제가 어제 경주까지 해드렸던가요? 12, 13, 14. 13경주까지 했나요? 14경주까지도 다 해드렸나? 기억이 잘안 나네. 어쨌거나, 기억이 잘안 나는 거 보면 안 했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 자, 이번 경주도, 마지막 경주는 찍어 먹기 경주입니다. 앞뒷방 다 있는 사상 최강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는데요. 이 사상 최강이 아주 근성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2연승, 총 4번, 4전 동안 대가리 3번인데, 여기서는 전개가 좀 꼬였고요. 좀 막히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경주 우리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요. 사상 최강은 믿고 들어간다. 59.5래도 상관없다. 자, 이 사상 최강을 놓고, 이때 사실 뭐 마량, 어정쩍기, 백호법에 얘네들이 막 몰려갖고 들어왔죠. 대가리를 치기는 했는데, 제가 왜 높게 평가를 하면은, 안쪽에서 선입견으로 진짜 쥐어짠 걸음이었는데, 저는 얘가 죽을 줄 알았어요. 직선에서 일고 경합하면서 사상최강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끝걸음에 여유가 분명히 없었는데, 야, 막, 그 말들이 결승선 앞에서 보면요, 앉으려고 근성 있게
하는 애들이 있고 포기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좀 감으로 보이고 아, 저놈은 근성이 진짜 있구나.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놈. 그런 거 여러분들 가끔 보셨죠? 원래 앞에 가던 놈이 뒤에 놈이 덮쳐버리면 얘는 거의 죽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기는 걸음으로 올라오는 놈은 진짜 센 놈이죠. 그런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번마 4산 최강입니다. 4살짜리 거세마인데, 얘도 뭐, 1군 올라갈 날 별로 안 남았죠. 레이팅 98이니까 곧 1군에서 보게 될 놈입니다. 자, 요 6번마 4산 최강을 놓고요. 한 6구멍, 7구멍, 그 정도 팔릴 겁니다. 뭐, 1번마, 제주꼬마, 2번마, 돈맛이나, 그 다음에 4번마, 충무공도 팔리고, 8번 태왕수까지, 얘는 승군전이라 갖고 51.5kg입니다. 거기에 항상 요주인 마필이죠. 언제 취입으로 날라올지 모르는 놈. 7번마 판치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을 다툴 텐데, 요 중에서 가도 안 되는 말들이 있고, 팔리기만 하고, 지금까지 뛰어왔던 액면이 있으니까. 이제 거의 다뛴 놈도 있고, 딱 제가 두 놈을 보고 있는데, 한 놈은 현장에서 좀 체중을 좀 봐야 될 놈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식욕부진으로 조금 휴양도 갔다 오고, 그랬던 놈입니다. 그 말을 포함해서 다른 놈한 마리, 딱두 마리 정도 해가지고, 필요 없이 팔리는 놈들, 싹 걷어내고, 조철에 찍어 먹기. 조철 스타일, 깔끔한 마번으로 마지막 14경주 찍어 먹기로 장안가 접수할 테니까 자, 마지막까지 현장에선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도 마지막 경주까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금요경마 돈질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전 예상을 하는 거 하고 현장에서는 조금 유들이 있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 이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어차피 내일 경마하실 분들 조철이 거 받으실 분들은 조금 일찍 넣고 주무시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 운영자들도 일처리하기 편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시고, 저는,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3, 5, 8, 10, 12, 14. 자, 메인 승부는 5경주, 8경주, 12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 깔끔한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